엄청난 의지를 담은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요리였는데 요리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요리를 시키고 그릇에 담아놓고 내가 만들었어! 하이! 스튜디오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따뜻하고 예뻐요. 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핸드폰 어디 갔어? 아 저기다. 아, 나 지금 멘붕이야. 아, 아니야. 아, 제발 지갑 해주라. 아, 나 커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어, 너무 빨라요. 어떡하지? 빵쟁이를 맞이하기 전에 메이크업 체크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빵쟁이 옆에서 비춰지지 않는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나 이제 여유가 생긴 거야. 이건 좀 그럴라. 아, 이거 좀 그럴라. 들어오자마자 일로 오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까는 게 없나 근데? 시스템 잤어 잤어. 지금은 그럼 MBTI가 뭐예요? 저한테는 E랑 I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 네. 지금은 일단 ENFP인데. 지금 ENFP예요? 집에서 하면 INFP라는 거예요. 딱 반반이네. 이들끼리 있으면 I가 되고 I 사이에 있으면 E가 되는 약간 그런. 사실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조금 당황스럽겠다. 왜냐면 네, 처음 해킹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그거 말고 진짜 아! 이상한 요리를 잘하시네요. 좀 친다? 어? 원래 이거를 쓰고 맞이해 주려고 했는데 아 부끄러움이라는 게 저도 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요? 진짜요? 아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자극 키트를 화장품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코 쓰시려고요?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여기서 양손 나오면 어떡해요? 야 너 양손이냐? 야 가자 본가에 있다가 온 거예요? 네. 오늘 파주에서 온 거예요? 아 근데 빵쟁이들이 모르겠네 어떤 일 하는지. 아 나만 알고 있잖아. 네 저는 피로문학 싱어송라이터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 시키고 그런 거 알죠? 노래 안 시켜 노래 안 시켜. 자, 내 노래는 들을 수 있나? 참 이게 전공을 원래는 인스타그램을 딱 봤는데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기타가 누구라 할까? 이러려다가 멀리서 오니까 그냥 아니다. 누구라 했으면 아마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 신청서에 그런 내용 썼다. 어떤 내용 썼냐면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 싶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네. 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상수니까 아무래도 좀 혼자 연습하면서 약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룹 수업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새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친해지기도 좀 그렇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하니까 입시하고 가면은 무조건 막 짱친돼가지고 같이 뮤지컬 연습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 남자친구나? 있었으면 좋겠어. 있었었어? 있었으면 좋겠어. 못했어요? 좀 배부른 것 같은데? 아침에 오전에 그 샵 갔다 왔잖아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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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유튜브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약간. 아 맞네. 그럼 내가 예쁘게 편집해야겠는데? 아 감사합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맨날 맨날 찍어서 올리는데 넌 아니겠구나. 뭐야? 잠깐만 저한테 맞게. 네. 엄마 나 촬영 중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엄마 밥 먹고 있어. 알겠어. 좋겠다. 응, 우리도 곧 봐. 그래. 끝나고 연락. 알았어요. 몸 챙기고. 밥 한번 먹을까? 아 근데 내가 순살로 시키려 했는데. 난 작은 뼈가 맛있어.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다 먹고 저 할리갈리로 설거지 누가 할지. 와! 오늘 머리 하는데 그 머리 해주시는 분도 언니 알더라고요. 아 그럼 혹시 달수 씨도 아세요? 오늘 달수 올 수도 있어. 스포하지 말라 했는데 스포하지 말라 제목 이름 봐. 뉴트리아. 근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빨리 볼게. 그러세요. 오케이. 네. 티셔츠도 있나요? 저 뭐 식폭행을 하시는 거예요? 입시 시즌이 9월부터 아닌가? 시험은 10월부터 봐요. 아 근데 나는 시험 보러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 그냥 무대 올라가서 노래하는 거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약간 평가받는 자리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준비한 만큼 다 못하고 오는 것 같아서 맨날 속상하죠. 고3 때 입시를 시작했어요. 정시 때 이제 붙었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1년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수를 해서 제가 원하는 학교 1차를 붙었는데 2차 때 이제 너무 떨고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뜨고 막 이러니까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뽑아요. 칭송 전공 생긴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그런 중에 보면은 그 시험 당일이나 선생님이랑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약간 그런 게 많아. 아. 선생님이 좀 자기랑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시험 보는 날에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멘탈 나가잖아. 근데 멘탈 나간 채로 가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올라가면 되는데 준비한 것만 하고 내려오면 맞아. 아 즐기지 못했네. 참 너무 하이 광대이가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이거랑 제 1회 빵떡과의 데이트 당첨자 김민진 페이퍼 엠제 열면 이게 뭐죠? 방에 꼭 붙여야 되나요? 오, 나 이 사진 진짜 좋아해. 붙어. 이거 진짜 옛날 사진인데. 맞아요, 이거 거의 맨 밑에 있던 사진. 누구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연애하는 모습이 없어요. 한 말씀 해보시죠. 이거는 네. 사실 제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막 신발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자.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원래 기가 크게 신발.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어, 이거 뭐예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오늘 룩이랑 찰떡이에요. 그거는 립밤인데 민지미스가 노래 부르잖아. 네. 이거 바르면 좋아. 정말 이거 뭔가 향수일 것 같아. 지미츠. 어? 약간 달달해요. 시험 보러 간다? 아. 착 뿌리고? 약간 난 여신이다. 목소리의 여신. 이 오리가 나의 소심한 모습을 대변하는 그 친구야. 당신한테도 이런 오리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년도 부셔봐야지 입시. 예, 그럼. 자 카메라로 저희 찍었어요. 야 뭐야? 아이 오늘 콘텐츠가 먹방이에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아 그거. 뭐? 너 뭐? 그냥 맞춰봐 친구. 그냥 하지 마요. 그럴까? 내가 최근에 오디션을 봤어. 그냥 감독님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갔는데 주변에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막 본인 대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입시였다고 생각해봐. 와. 멘탈 나가다 나. 뭐야, 입시곡도 안정했어. 어, 입시곡도 안정한 상태야. 캐스팅 디렉터님이어가지고 유진 씨 들어가서 준비하신 거 하면 되니까. 준비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마음 갖고 들어가시면 돼. 아,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마음 가질 수는 있는데 혹시 뭘 준비했어야 됐나요? 아, 유진 씨 오디션 처음이세요. 아, 저 졸업한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랬는데, 아니, 일단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아, 일단 들어가요. 어떻게 온 기회인데 개망했다 이런 건 안 되는데. 들어갔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세 명이 딱 이 정도 크기 사이즈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막 대본 쌓여있고 안경 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러는 거. 심지어 엄청 고층이어서 뷰가 너무 이쁘고 이 사람들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창문밖에 안 보여가지고 와씨 여기는 무슨 뷰가 이렇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오디션장에서 보통 오디션에서 안녕하세요 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잖아. 나는 딱 들어가서 와 여기 뷰가 왜 이래? 앉으면서 야 여기 뷰가 너무 좋네요. 이 사람들이 빵 터진 거야. 못했어. 목을 안 풀고 노래를 부른 경이야. 내가 좀 마음대로 한 게 어떻게 좀 된 거지. 어쨌든 난 내 스타일대로 한 거잖아. 네. 근데 카메라가 좀 이렇게 돌려서 제 얼굴 볼 수 있으면 하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사실 TikTok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겠지. 약간 이런 걸 했거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개성 강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캐릭터랑 너무 잘 맞은 거지. 그래서 일단 이게 합격 여부는 나오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 진짜 사회에 나와서도 입시장에서랑 똑같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걸 느꼈지. 약간 이무진. 그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 막 그런 거 없었어?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약간 연애사가 좀 궁금하다. 연애사? 얘기할 수 있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통편집으로. 이제 여기서 딱 끊기고 너랑 대화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틱톡이랑 이걸 하다 보니까 남자 뭐 관심은 있긴 하지만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그래서 너는? 받은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 최근? 최근은 여신 같아요 언니.